지가 예, 지금 첫 출연인데도 떨지 않아요. 예, 네. 잘하고 있죠. 예. 아, 신났습니다. 이런, 예, 이런 얼굴 관상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 다시 이용열 씨와 홍진영 씨입니다. 멈춰! 멈춰! 어? 난이도가 있는 곡입니다. 코요태 어? 순정! 편하게 편하게! 아우 신지! 까지 아주 뭐 기가 막혔습니다. 어, 정말 잘해요. 예, 예. 이런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정말 좋죠. 네, 아, 재혁이가 몇 살 됐죠? 아, 26이요. 어? 3살 연한 연상이니까. 연상. 3살 정도야. 3살 정도야 뭐. 제가 봤을 때 네. 재혁이 와이프감으로 홍진영 오면 복권 당첨이에요. 아, 그럼요. 네, 복권 같이 돈 버는데. 그러니까 복권 당첨이에요. 어, 아, 예. 네. 자, 문근 정인 갑니다. 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샤프 연극이 끝난 후. 샤프예요? 연극이 끝난 후. 아, 두 분 표정이 안 좋은데요? 아, 표정이 왜 안 좋죠? 나왔죠. 여름 특집으로 함께한 도전 천국 이번 주 우승 이홍렬 홍진영. 아, 이홍렬 씨. 네. 이제 왕중왕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이제 노래방에서 살아야지 뭐. 베스트 컴퓨터 엠블랙은 아쉬웠고 정인 조문과 고생 버라이어티 박창고 그 세 번째 이야기 넘치는 식탐 앞에 싸움 뺏어먹고 훔쳐먹고 시골 장터를 뒤집어 놓은 박창고 경공들의 왁자지껄 대소동 TV 동물농장 잠시 후에 방송됩니다.
우리는